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아 K5 3세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에서 자동으로 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기능 그거를 적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스마트키가 필요하죠. 이 스마트키. 스마트키입니다. 일반 스마트키. 지금 잠겨있는 상태라도 한번더 잠그는 순서가 필요하고요. 그러니까 먼저 잠그입니다. 잠그고 맨 위에 홀드 버튼을 눌러줍니다. 계속 눌러요. 계속 누릅니다. 그럼 수동이 이렇게 걸리죠?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뭐 위에 아래 이쪽 위 이건 아래 아래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죠? 예, 누르고 또 누르면 움직이고